자, 인사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세 번째 강의고요. 들어가 있네. 립밤이 여기. 자, 세 번째 강의고요. 이제 우리 문제 푸는 전략 전술을 한 회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 풀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할 로행들을 보다 보면 이거 했던 건데, 이거 이 문제 푸는 건데, 이게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야. 됐니? 그러니까 일단 문제 푸는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히자고. 다시 한번, 문제 푸는 뭐가 잡히자고요? 틀. 그동안은 족보 없는 문제 풀이법이었잖아. 그냥 왠지 느낌, 너의 필링 이렇게 갔었다면, 오늘 이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고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21번 문제인데 딱 보는 순간 이제 느낌 뭡니까? 빈칸 어디에 뚫려있니? 마지막이요. 그럼 뭐 복습이죠 이제. 한 번 더 가보자. 전략 전술. 첫 번째, 빈칸이 마지막에 뚫려있으면 우리한테 뭘 도출하는 거다? 결론 도출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앞문장이 뭐인 경우들이 많다? 그 결론에 대한 근거인 경우들이 많다. 그럼 그 앞문장을 보자. 되니? 두 번째, 그 앞문장이 근거가 아니라면 명확한 글에 뭐가 나와 있는지? 주제문이 나와 있는지. 이제 필기할 필요 없잖아. 너도 그렇지? 그래. 그래서 빈칸의 초반이나 중반부, 자꾸 미친놈처럼, 초반이나 중반부에서 TS 뭘 찾기? Topic Sentence, 정확한 주제문이 있는지. 되니? 그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내용을 뭐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니? 네, 읽어서 요약해야 되는, 일반화시켜야 되는 열거형이나 이야기 형태의 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볼게요. 일단 빈칸 앞문장을 나도 봤어요. 이제 그 그룹이 번역 똑바로 하자. Was his passion. 그의 뭐였대? 열정이었대요. 그 집단이 그의 열정이었대. 그리고 his main priority. 그러니까 이제 priority 정도 단어를 모르기 시작하면 이제 반성하시라고요. 이거 고등 과정의 필수 단어인데 우선순위라는 단어입니다. 뒤에 단어 정리는 해져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의 열정이자 그의 우선순위가 됐대. 뭐가? 그 집단이요. 됐습니까? 이제 빈칸이야. He would help. 이제 잘 봐. He would help. 그가 뭐 하곤 했대? Would는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야. 그가 돕기도 했고요. Support. 뭐 하기도 했대? 지지, 지원해주기도 해줬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포인트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줄게. Learn from them. 그들로부터 뭐 하기도 했대? 배우기도 했대. 되니? 그리고 여기 4가 형광펜입니다. 왜냐하면 형광펜. 그럼 얘들아, 이건 너희한테 이걸 거꾸로 묻는 거야.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서 4가 왜냐하면 이란 걸 알았어야 돼. 성환아 알겠지? 우린 보통 for 그럼 뭐만 떠올라? 무엇을 위하여 뭐 이 정도만 떠오르잖아. 근데 for 뒤에 지금처럼 주어 동사가 뜨면, 다시 for 뒤에 뭐가 뜨면? 주어 동사가 뜨면 이건 because와 아주 유사한 뜻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왜냐하면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야? 이건 좀 거꾸로 원인이지. 그럼 그 결론이 뭐였어? 이 원인에 따른 결과를 먼저 보여준 거지. 이 안에 인과관계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라고. 호주가 감 오니? 다시 한번. 그럼 그 앞에 나온 결과가 먼저 나온 거야. 그가 그 집단을 뭐 하곤 했고? 돕기도 했고 지지해주기도 했고, 반대로 그가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배우기도 했다고. 왜 그랬을까? 1번. 서로 그 성공, 자 다시 주어를 똑바로 안 봤네. 그와 그 집단의 뭐가? 성공이가 주어야. 그 성공이, 1번 성공이, 서로 tied, 뭐도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즉 관련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그 성공이 여겨져 뭐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세 번째, 그 성공이 기반해, 어디 기반해? 그들의 창의성이 기반해. 다시, 그들의 성공이 achieved, 성취되어져 뭐와 함께? 고생과 함께. 다섯 번째, 의존에 달려있어. 어디에 달려있어? 청중들의.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역추론이란 걸 한번 해볼게. 지금부터 뭐 한다고? 역추론. 여기서부터는 영어 문제가 아니라 생각 문제야.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지금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전부 다 그들의 성공이가 주어잖아. 그들의 성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고. 알겠니? 다시 봐. 그들의 성공이 청중들에게 달려있으면 누굴 중시 여기는 행동이 나와야 돼? 당연히 청중들을 중시 여기고 막 선물을 주고 막 우왕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빈칸 문장이 그런 거였니?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였는데? 탈락. 4번. 성공이 뭐와 함께 얻어질 수 있다고?
고생. 그럼 뭐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 당연히 고생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하고 고생하고 상관이 있니? 세 번째, 뭐와 관련이 있대? 창의성에 기반한데. 그럼 진짜 창의적으로 뭔가 그 집단이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데 창의성과 관련이 있어? 두 번째, 그들의 성공이 뭐한 것으로 여기죠? 영원한 것으로. 절대 그럴 리가, 말 자체가 안 되지. 무슨 성공이 영원하니? 그렇잖아. 첫 번째, 그들의 성공이 서로, 그렇지, 묶여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가장 타당한 인과관계죠. 딴 데 읽을 필요 없이 이 빈칸 안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인 보고 단순히 주관식으로 결과 맞추는 건 불가능해. 가능성은 무한대죠. 그런데 원인을 보고 혹은 결과를 보고 선택지 중에서 좁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빈칸 문장만으로도 서로의 성공은 서로 연결돼 있다. 정답 1번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끝. 자, 이제 펜 받고 들고 또 이 질문에서 중요한 핵심 어구와 어법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보면 He gradually realized 하는 문장 찾았습니까? 이 문장 안에 체크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앞에 좀 보자. 체크 좀 해놓으세요. For 목적격이 to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다섯 번째 줄, 못 찾았니? 다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He gradually realized란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안에 For him to be successful 이란 표현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니? 너도 찾았니? 어, 그래. 혼자 인강 듣다 보면 말 안 걸어주면 서운하거든. 알겠지? 어,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게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for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말 뜻은 뭐라고요? 무엇무엇을? 위하여 정도로 알고 있는데 for가 이번에는 뭐 앞에 위치했을 때? to 앞에 위치했을 때. 나랑 넷인 대비 했던 애들은 허구한 날 기억나죠? to 앞에 for가 나오면 이 for를 뭐처럼 번역해라? 주어처럼 인지하시라. 그러니까 이 for가 여기 a를 위해 이게 아니라 a? 가 이렇게 번역하자고요. 좀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이 문장 번역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realize 뭐 했다? 깨달았다 하고 then 나오고 이제 다시 새로운 뭐가 나올 차례야? 주어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그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얘가 앞에 이게 껴든 거야. 이렇게 여기가 주어 동사죠. 아, 여기서 단어 하나 조심하자. 여기서 play는 연극이다. 놀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뭐가 하나 낀 거야? for, to가 하나 낀 거예요. 되니? 그럼 요거까지도 기억납니까? 그냥 to가 맨 앞에 튀어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야. 다시 말로 하지 말고 써줄게. 다시 한번. to가 이렇게 주어 동사 앞에 나오면 뜻이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는 거야?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예문 바로 들어줄게요. 두 문장을 비교 좀 해봐. To be happy, I studied. 아니, 간단하게 한번 영작 한번 해볼게요. 번역해봐. To be happy.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공부했다. 그럼 여기서 누가 행복해지는 거야? 당연히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이거죠. For her, to be happy. 라고 해주고, 왜 안 써지니? 라고 해주고 뒤에 똑같이 가면 어떻게 돼? to 앞에 for가 나오면 뭐처럼 번역하시라고요? 주어처럼. 그럼 다시 해봐. 그녀가 to be happy 행복해지기 위해서 I studied 내가 공부했다가 되는 거지. 지금 알겠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와서 봐. 그럼 이 문장도 for him to be successful 번역해봐. 누가? 그가 to be successful 모아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여기 for him이 없으면 이 문장의 주어인 누가 성공하는 게 돼버려. 연극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to 앞에 for가 나오면 뭐처럼 번역한다? 주어처럼 번역한다. 필기됐지? 두 번째입니다. 또 이 문장 안에는요 이 패턴이 있어요. 그 바로 그 여기 그 바로 successful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다시 and 됐던 거 보이죠? 즉 대시 길게 병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동사 다음에 that 주어 동사가 뜨고 다시 end 뜨고 다시 뒤에 뭐가 뜨는 거야? that 주어 동사가 뜨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번역하실 때 이 that 앞에도 그럼 뭐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that 앞에 뭐가 생략됐는데 뭐가 생략됐어?
그렇지. 이 앞에 있는 뭐가 생략된 거야? 동사가 생략된 거다라는 걸 해석할 때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컨대 만약에 여기 있는 동사가 think라면 네가 번역하실 때 생각한다 1, 생각한다 2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어떤 해석의 틀인지? 이해됐니? 그럼 다시 이 문장 볼게요. 다시. 덜 썼어? 다시 쓰고. 쓰고. 지금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이 강의가 아침에 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약간 늦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제 시간들에 맞춰서 잘 나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수업을 이 시간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시간 반 전에 일어나가지고 그랬겠지? 뭐 갑자기 뭐 눈곱만 떼고 오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막 방금 10분 전에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뭐 안 씻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좀 볼게요. 훈훈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더럽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장 볼게요. 간다. 그가 점차적으로 realized 뭐했다? 깨달았다? One. 됐지? 그럼 방금 읽었던 게 깨달은 내용. 그리고 다시 뭐가 떴어? 다시 또 떴지. 그럼 이건 깨달은 내용? Two.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병렬구죠. 그리고 하나 또 있어. 이 that 뒤에도 다시 주어동사 나오는데 문장이 좀 길지? 그죠? 그럼 중간에 보니까 뭐가 섞여있니? As? As가 섞여있습니다. As 체크해 주시고요. 됐니? 그럼 이것도 보자. 간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거든요. 번역해봐. B만큼, 너 헷갈려. A만큼인지 B만큼인지. 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저 as 원급 비교에서 앞에 as는 언제나 아무 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상으로 실제로 뜻도 없고요. 그래서 심지어 경우에 따라 이 앞에 as가 생략되기도 해요. 뜻이 없거든. 알겠지? 그럼 이 뒤에 as의 무슨 뜻이냐? 뭐만큼이나 뭐처럼이란 뜻이 있는 거야. 뒤에 as의 무슨 뜻이라고? 뭐, 그러니까 b만큼, b처럼. 그럼 너는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 as 구문이 뜨면 여기서 한 박자 끊으세요. 그 앞에 as는 아무 뜻도 없으니까 그냥 뭐 하다? a 하다. 끝. 그 다음 뒤에 건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해. 뒤에 건 무슨 설명? 부가 설명. 뭐만큼? b만큼, b처럼. 얘는 비교 대상이잖아. 알겠지? 그럼 핵심 정보는 당연히 a야 b야. 당연히 B가 되겠지, 그지? 아니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B처럼 B만큼인데. 봐봐, 무럭무럭 커라, 제이쌤만큼.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이쌤이야? 아니면 커라요? 커라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가 핵심 정보, 뒤에는 무슨 정보? 비교 대상이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번역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야. A 한다. 뭐만큼? B만큼. 그럼 다시, 이 문장도 되게 긴 문장인데, 핵심이 보여요.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 됐다음부터 he was 여기 as 놀라지 말고 여기 as를 뭐해? 그냥 씹어. 무시해. 너 이제 잘하잖아. 카톡 익십 잘하잖아. 단톡 보내면 단체 문자 보내면 익십하는 애들. 네, 또 어제도 선생님이 새해가 된지 일주일이 돼가지고 단체 문자를 물러나라요.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보내는 나는 어떻겠니. 손발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카톡 보내는데 나도 덜덜 떨면서 보냈어. 알겠지? 그래. 그래도 단순히 이렇게 예지 같은 경우는 네 하고 이렇게 쿨하게 보냈거든 답장을. 되게 쿨하게 읽고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쿨해가지고 막. 하지만 그렇게 보내주기라 해도 고맙죠. 안 보낸 애들 있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앞에 에지는 무시하시고요. 되니? 그럼 여기 뒤에 에지 여기서 한 박자 끊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요. 즉 번역해보면 그는 dependent on 의존하고 있었다. 되니? 어디에? 기술과 resources 어떤 자원 원천에 뭐의 그의 companions 동료들에게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동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끊고 뭐만큼이나 그들이 그에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들이 그에게 뭐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그들이 그에게 뭐 했던 것만큼이나 의존 그렇지. 즉 아 이 as 구문에서 반복되는 정보가 있으면 지금처럼 뭐 하기도 하는구나. 생략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거지. 이게 중요하니까 생략하겠니? 아니겠지. 여기는 비교 대상이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응?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dependent가 생략됐다는 것까지. 자, 이 다섯 번째 줄에 있던 이 문장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았습니다. 됐죠? 설명 길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끝. 두 번째 문제 갑니다. 22번. 자, 이번 22번 문제 보니까 뭐하고 뭘 물어보고 있니?
원래 문제 자체는 뭘 묻고 있어? 분위기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잠깐만 끊고 갈게요.